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하는 공문을 일제히 내려보내는데 그 공문에 영정과 위패는 생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정과 위패요?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예, 그것까지 모르겠고. 지금 정부 합동 분향소 설치된 것 전부가 다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죠? 그 없었죠. 예, 예. 그 유족들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유족들 그러니까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시간이 해서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예, 닷새 동안인데 그 모은다고 저 한 2, 3일은 갈 텐데. 정부가 예. 공무원들 1대1로 유족들하고 전부 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족에게 영정을 비치할 거냐 말 거냐 위패를 놓을 거냐 말 거냐를 다 확인하실 수 있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유족 배치는 좀 이후죠. 그 공무원 우리 그 공직에서 사람 그렇게 150명 죽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1대1로 하겠습니까? 1대1 그다음에 이제 언제예요, 그럼? 그 장례식 절차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예, 1대1 예. 매치가 된 것은 언제예요? 사고 그러니까 정부가 한 2, 3일 희생자들의 신원도 한, 파악하지 않은 채 2, 3일 후였던 것 같습니다. 겁니까? 2, 3일 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다 보냈잖아요. 마지막으로 신원 파악이 돼서 156명이 사망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신원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까지 다 파악된 게 그 이튿날 아닙니까? 신원 파악 다 했어요. 네. 세상에 저는 그 어떤 분향소든 그 어떤 빈소에서든지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꽃다발더미 앞에다가 머리 수그리고 향 사르고 저러는 거 처음입니다. 이건. 시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거기 뭐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그 세상에 왜 희생자들이 뒤로 숨어야 됩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네, 희생자들이 네. 뒤로 가려져야 합니까? 희생자들이 이렇게 왜 가려져요? 예. 외신에서 희생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보도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왔다가 돌아가신 외국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뉴욕 타임스가 우리 국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 눈물이 나요. 김동규 18세 서울의 공업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내년에 삼성전자에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원래 집돌이였지만 최근에 운동으로 살을 조금 뺀 그는 할로윈 주말을 이태원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군중을 염려한 할머니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김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 박가영 19세 홍성에서 자란 여대생 박가영 씨는 11월 1일이면 20세 생일을 맞을 예정이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패션 디자인을 유학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어머니 최선미 씨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는 상실감과 이런 비극을 일으킨 당국에 대한 분노로 망연자실했다. 신애진 24세 고려대 경영학과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한 신애진 씨는 첫 직장 맥킨젠 컴퍼니 서울 사무소에 컨설턴트로 입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변을 당했다. 사진과 여행을 좋아했던 그녀는 토요일 부모와 커피를 마신 후 직장 동료들과 이태원으로 외출했었다. 제주도로 출장 갔던 아버지는 뉴스를 듣고 서울로 올라가 병원에서 딸을 찾아다니다가 여섯 번째 병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노은서 25세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는 노은서 씨는 애플사와의 면접을 이틀 앞두고 이태원에 갔다. 부모는 토요일 밤 그녀로부터 이태원에서 즐겁게 보내는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봤다가 밤 10시쯤 사진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이 희생자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야 합니까? 왜 영정도 없는 국화꽃다발이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왜 정부는 유족을 접촉해서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영정을 공개해서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유족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민적 추모 열기와 애도 열기가 너무 오르고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도 말씀드리면 그런 비통한 마음과 슬픈 그런 감정은 꼭 외신 아니더라도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말씀만 그러니까 드릴게요. 정부는 알고 몇 말씀만 드릴게요. 대통령이 빈소들 방문 몇 군데를 하시고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셨고. 아니 그래서 왜 국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하다 했고 그 지금 그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왜 국민이 어느 국민이 희생됐는지를 몰라야 되냐고요. 왜 영적을 공개 못하고 왜 희생자 명단을 공개 못합니까? 그 저희가 몇 군데를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유족들이 공개 원하지 않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다 접촉했습니까? 그 다 접촉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파악하는 희생자 명단이 우리 국민은 하나도 모르고 깜깜입니까? 에?